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의 미래통합당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한국당의 정책위 의장 겸 수석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주의 김기선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 3역 중에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연동열 의원과 함께 강원도가 투톱을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문들은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욱 이번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로 강원도가 내세우는 인물을 대거 공천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속으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 보스레이 스케디턴 국가대표 총감독 출신의 이영우, 양양 출신으로 강원도 사무처장을 거쳐 중앙당 당무총괄부장으로 있는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노영우 후보,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했어요. 철원 출신으로 원주에서 선수생활을 하시고 세상을 밝게 하는 국가대표 출신 테니스 코치이신 김은희 후보,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영월 출신의 인간승리 극지탐험가 남영호 후보, 춘천 출신으로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이신 이진원 후보, 이만하면 일찍이 없었던 강원도 전성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여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년 살기가 좋아지셨습니까? 미래가 더 낮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경제를 일으킨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로 세운 나라, 안보 기반이 위태롭습니다. 교육으로 세운 나라, 교육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오직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기적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들이 지난 3년 동안 곳곳에서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위기에 대한민국,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능력 없는 세력이 오만과 독선에 젖어서 오직 권력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세력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국정을 사유하면서 온 나라를 내 편으로 쪼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선거판에 뛰어들며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를 장악하려듭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대놓고 윤석열 검찰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강원도민이 나서서 이것은 아니라고 주놈이 꾸짖고 심판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강원도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번 총선이 조국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살리고 강원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열차 두째 칸에 강원도민 여러분들을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